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노바 드리프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이 있는데 제가 우주선을 조종하거든요. 근데 나만의 공격 조합을 맞춰서 맵 판마다 새로운 빌드로 게임을 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그 게임이라고 합니다. 우주 뱀소리라고 보시면은 괜찮을 듯? 근데 이번에 또 세일하길래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왜냐면 가격에 비해 게임 그 풀이 굉장히 넓길래 가격은 세일해서 한 10,000원인데 이게 컨텐츠가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면 앞으로 유튜브로 다룰 예정. 그럼 가보자! 렛츠고 도잇! 게임 스타트. 해금 목록이 있네? 뭐가 많아. 기능도 있고 장비도 있고 모드 계열 이런 거 뭐야.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최근 패치된 건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듯. 슈퍼모드. 야 이거 왜 이렇게 많...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죠? 기본 장비. 이게 다 조합 그런 건가? 와 너무 많은데? 일단 기대됩니다. 게임 시작. 시작. 연습. 단계가 천천히 진행되고 피해를 덜 받습니다. 점수가 기록되지 않으면 해금 항목을 획득할 수 없다. 마지막 전투 이후에도 파괴되지 않는 한 게임이 계속됩니다. 얼리 액세스 기간 동안 해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무한으로 해야 되나봐요. 아니면 아직 잠겨있는 건가?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아니네. 이걸 내가 부셔? 아, WASD로 움직이고 마우스 있는 쪽으로 날아가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 공격. 뭐야? 레벨업. 무기를 고를 수 있는 장비 변경. 무기 살보. 작은 폭발 범위를 지닌 무작위 열추적 미사일 일제히 투하. 어때? 꽤 게임이 본격적인데? 피해량 60에 그 투사체 개수 0.5초당 주기당 4개. 그럼 1초당 8개? 연사속도 초당 2회. 무기를 발사하면 비축분 전체만큼 미사일 방출. 살보. 그냥 뭐 유도 미사일. 파편. 투사체 날리는데 피해량 45고 여러 방향으로 날리는 것보다 근거리 대상이 찢어버리는 치명적인 파편. 강화를 통해 얻는 투사체 개수가 2배가 됨. 이거는 약간 그 미래를 알려주는 건가? 내가 업그레이드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초기 폭발 후 집속 폭발물들이 해당 지역을 뒤덮습니다. 폭발 반경에 따라 접속 폭발물들의 범위 조정된다. 충격을 받거나 시간이 지난 폭발. 이거는 수류탄? 수류탄 같은 건 솔직히 좀 쓰기 힘들지. 일단 살보? 유도미사일로 한번 해볼까? 아 우클릭을 해야 발사를 하네. 아 좌클릭이 그거 움직이는 거고. 아 마우스에 아 마우스 하나로 되네요? 키보드로도 움직일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마우스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나는 부스터만 쓰면 돼. 요런 느낌? 잠시만 사운드 살짝만 줄이자. 사운드 좀 크다. 이제 애들 뭘 까네. 장비 변경. 보호막 순간이동. 보호막이 파괴되면 일정 거리로 전방으로 순간이동. 보호막 90. 보호막이 파괴될 때 이 플레이어에게 적용되고 있었다면 순간이동 중 0.75초간 충돌 면역 상태가 된다고. 시간. 범위 내 투사체 느려짐. 후광. 타오르는 뜨거운 고리가 반경 내 데미지. 할로가 대상을 불태운 동안 보호막 자체 피해를 입습니다. 보호막 100. 이건 데미지 뭐 느리게 하는 거. 얘는 순간이동. 순간이동이 낫지 않나? 그리고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에 파동을 만들어내 600의 피해를 입힌다. 순간이동. 일단 처음이니까 생존 쪽으로. 아 이게 맵 밖으로 가면은 밑에서 튀어나오네?
요런 느낌. 그리고 6시 방향이 저의 HP인 것 같아요. 파란색은 실드인가? 컨트롤이 좀 어렵다, 이 게임. 컨트롤이 좀 어렵구요. 네, 게임 퀄리티는 좋아. 뭐야! 장비 변경, 본체 스펙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폐되어 완전히 은폐되면 적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은폐 상태에 따라 발사할 때 무기 데미지 얻는다. 발사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면 은폐가 빠르게 해제됩니다. 구조물을 배치하거나 활성 기동력을 사용하면 즉시 은폐. 얘는 은폐. 기술자. 기초 및 일반 건축물 건축 제한 2. 건축 제한? 건축물 이런 게 있네. 뭐 소환하는 건가? 계속? 선체 강습. 무기를 발사할 때 8% 확률로 강화. 연사 속도 투사체 분산 및 투사체 속도 상향. 저항... 기동력 저항 효과에 관한 저하 효과에 관한 저항 있다. 최대 보상 -10. 선체 강습 공격 강화. 뭐야 보스 중간 보스인가? 벌써 중간 보스 아니겠지? 그냥 좀 강한 몹이겠지? 나이스. 그리고 스테이지 하나 깰 때마다 그 HP 주나 본데? 이게 총알을 모아놨다 써야 되네. 피해! 오케이. 레벨업. 모드 선택. 이게 되게 많다. 무기 고르고, 보호막 고르고, 그 다음엔 선체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를 안 해요. 강화. 리로를 3번 할 수 있고요. 모드를 선택할 수 있네. 타겟팅. 발사체 조준 성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합니다. 최대 선체를 향상시킵니다. 추진력을 향상시킨다. 보호막 효과 범위 증가. 더 많은 발사할 수 있으면 발사체를 더 약하고 느리게 만든다. 연사 속도 증가. 재생 속도 향상. 장비 변경. 장비 변경 지금은 좀 힘들지 않나? 적의 투사체 반사? 모두는 장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는 개수 제한이 없고 항상 활성화되며 다른 장비로 변경하여도 효과가 유지된다고. 모두는 그걸 영구적인 증가라고 봐야 되네? 투사체 유도력 증가. 투사체 개수 증가. 하지만 데미지가 감소해, 속도랑. 발사 속도. 자동재생 40%? 일단은 투사체 유도력 추가 또는 증가? 근데 유도력이 이게, 이미 유도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일제 사격. 일제 사격 가자. 투사체 증가하고 데미지랑 속도 감소.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좋은 것 같다. 업그레이드 하면 디버프가. 일단 이거 해볼게요. 난 물량으로 간단 마인드. 아직까지는 뭐. 스페이스바. 이게 모드가 되게 여러가지 있네. 집중포화. 모든 발사체 확산 감소. 투사체 속도랑 무기 피해량 증가. 이건 무조건이지. 드론. 플레이어 주위를 돌면서 적을 자동으로 공격한다. 재밌다. 선체와 방패를 희생하여 조립되기 전 드론을 배치할 수 있다. 폭발 반경 증가. 폭발 범위 증가. 일단 데미지. 뭐 이런 게임 무조건 데미지지. 속도랑 무기 피해량. 죽어! 근데 이게, 이 게임이 미사일을 좀 충전해놨다가 써야 돼요. 되게 우주에 있는 것 같다. 사운드나 그런 게. 나이스.
레벨업 좋습니다. 잡기만 해도 레벨업을 하네. 투사체 크기랑 무기 피해량 증가. 투사체 접촉 시 플레이어와의 거리에 따라 데미지 증 피해량 증가. 괜찮은데? 근데 규모가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데미지 무기 피해량 15% 일단 이것도 하나 찍자. 여러 개 다 먹어두고 피하고 내가 공격 피하기 꽤 힘든데? 제가 왜 이런 게임을 완벽하게 펼 수 없을 듯? 뭐야 보스! 스피파이어! 첫 번째 보스? 미사일 모았다가 어디야? 너무 빨라. 근데 이게 컨트롤이 어려워요. 나이스. 이런 거 피하기 힘들어. 자. 이번에는 발사 속도. 좀 방어막 속도 가볼까? 최대 보호막 증가. 방어막도 한번 찍어주고. 아, 이런 거 피하기 힘든데? 보호막이 파괴되면 안 되네. 여기 왜 이렇게 단단하죠? 야, 뭐야? 너무 센데? 나이스, 레벨업. 하중. 무기 피해량 증가, 근데 연사속도 감소. 그래, 하중. 무기 피해량 증가. 뭐야 저거? 하와이. 야, 경험치를 다 먹어줘야 되구나. 와, 쟤는 보호막 있는데? 레벨업 나이스. 레벨업 해주고 저격 충전 사격. 또 뭐야? 발사 버튼을 누른 채로 유지 가능 충전 사격. 충전 시 무기 피해량 속도 크기 범위 뭐 증가. 놓으면은 발사한다. 충전하는 동안 추력이 감소되고 속도 감소. 충전 속도는 연사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일단 이거 사격 대열. 중앙 투사체 폭발 범위와 투사체 피해량 증가. 이걸로 가자. 일단은 얘 좀 세 보인다? 나이스 컷! 외부 30. 외부와 100까지 있나? 벌써 30이네. 죽여주고요. 연사 속도 증가시킵니다. 이거 풀이다. 기본 투사체 개수 2배로 증가. 그리고 투사체 개수 플러스 1. 그 대신 속도랑 피해량은 감소되지만 분산이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물량은 많아지는데 맞추기 힘들어지는. 내 투사체 너무 많아졌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레벨업이 금방금방 된다? 얘는 뒤에 때려줘야 돼. 충전 사격 좀만 기다려봐. 충전 사격 아직인 것 같고. 모든 발사체 확산 감소 좋다. 좋습니다. 지금 확산이 너무 그거니까. 내 스탯도 볼 수 있나요? 내가 고른 거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여기 스탯이 뭔가 많이 나와 있는데.
확산이 지금 확산을 보고 싶은데 야 이거 혹시 보기 힘들다. 확산 어딨어? 확산이 크기 변화량 아 분산 각도 88도네 지금. 88도면 꽤 넓네요. 네, 지금 약간 물량으로 와 지금 약간 물량으로 버틴다는 느낌이라 레벨업 나이스. 이거 발사체가 파괴될 때 주변에 작고 소형 발사체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편 왜냐면 애초에 많이 발사하니까 그냥 물량으로 가는겨. 오 괜찮은데? 조합 나쁘지 않은데? 온다 온다 온다. 나이스 컷! 레벨업은 금방금방 된다. 적용 거리에 비해 데미지 증가 보정 발사하지 않는 무기 보정 이거 하자 저격 거리 멀면은 데미지 세지는 거 웨브 40 좋습니다. 보스인가? 보스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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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데미 피가 안 닿는데? 스테이션 5매 야! 와, 야, 이거, 스케일이. 확실히 우주비행성 게임이라 그런지 스케일 장난 없네. 이거 안쪽으로 패야 되나? 여기서 패야 되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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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날파리 빌드 어때 날파리 빌드 약점 탐지됨. 아 안쪽을 때려야 돼? 아 요렇게 내가 킬러인데? 나이스 컷! 와 주사위 뭐야 리롤인가 저거는? 새로 고침. 아 이렇게 보스마다 공략법도 있네 이 게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소위탄 이제 무기에 적중당한 대상이 적중피해량의 125% 점화됨. 소위탄 먹어주고요. 점화 좋습니다. 나 게다가 뭐 많이 발사해서 여기 하나만 부딪혀도 점화되는 거야. 여기 점화되고 있네. 많이 단단한데 이 친구? 내가 데미지가 약한가? 어 많이 단단해요. 어 뭐야 얘는 피하잖아. 나이스 컷. 이렇게 이제 물량 소환하는 오히려 편해. 나 되게 많이 발사니까. 나이스 레벨업. 여기서 폭발 반경 증가 충전 사격 이거 한번 찍어볼까? 뭐야 이거 조합도 있나 본데? 이렇게 먹으면 조합이 있나? 충전지뢰 충전 사격 흡수 집중 보호막? 이게 뭐지? 뭔가 조합이 있네요. 이제 보니까 반응성 보호막 보호막이 피해를 받으면 피해를 주는 에너지 공격자 반향으로 발사. 일단 충전 사격 이거 찍어보자. 이제 모아서 발사해야 된다는데. 와우 어메이징.
오히려 좋아. 내가 어차피 쏠 때 쏘고 싶을 때만 쏘면 되니까. 연사 속도 증가. 이게 이제 충전 속도가 연사 속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하니까 연사 속도 증가시키자. 왓? 아니 자폭한 애가 있네? 나이스 컷. 모아 줬다가 싹 다 그냥 끝내버려. 레벨업 해주고요. 무기가 빠르게 3회 연속 발사됩니다. 3.4로 빠르게 발사됨. 집중포화랑 3.4랑 또 있네. 나 집중포화 있는데 이걸 먹어야겠는데. 아 뭐야. 아 레벨업 할 때 때리는 건 진짜 반칙인데. 아 잠시만요. 그냥 부딪혀버리네? 어? 웨이브 60! 사이언! 웨이브 20마다 보스가 나오네. 뭐죠? 근데 나도 데미지 세? 어 위험했다. 어 위험한데 살짝? 피해주고 다시 뒤로 이동. 어 야야 저 뭐야. 어 위험해 보이는데? 아아 어 저게 닿으면 무조건 죽나 보다. 나이스 컷! 좋습니다. 레벨업 해주고 지뢰가 이제 충전 지뢰가 필요한데. 공성 무기 일단 이거 찍자. 폭발 반경 증가. 충전 지뢰 폭발 시 폭탄을 만든 대신 지뢰가 무기를 발사 방사형으로 발사합니다. 일단 공성 무기 찍자. 사격 중 추진력 마이너스 90. 연사할 때 총 연사 속도 증가. 연사할 때마다 기체가 피해를 입는다고? 어 이건 좀 별론데? 이건 찍지 말자. 폭발 반경 증가하자. 아니면 배리어도 나쁘지 않은데. 보호막이 25를 넘는 피해를 받으면 해당 피해량이 25로 감소. 어 이거 좋다. 배리어 요거 이제 방어 쪽으로. 공격은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광분 아까 조합이 있었는데 조합이 기억이 안 나네. 일단은 유도성 증가. 어 위험합니다. 메테오 조심해야 돼. 나이스 컷. 경험치 먹어주고. 어 피해야 돼. 야 저기 빨려들어가면 그냥 터지네 기체가. 어 빨려들어가 위험해 야바이. 어쩌면 조심해야 된다 블랙홀은. 좀 큰 애들은 안 빨려들어가네. 와 얘 왜 이렇게 단단하냐. 얘 1탄 보스 아니었나? 레벨업 해주고
유도, 유도력이 크게 향상, 연사 속도나 투사체 속도 감소. 투사체 분산이 증가하지만 플레이어 양 측면에서 작은 크기의 무기 투사체 한 발로 공격. 추적 타격으로 생성된 투사체는 유도력이 크게 증가, 지속 시간이 길어짐. 추적 타격으로 생성된 투사체는 종합 피해량 마이너스 70. 아, 야, 요거 할까? 아, 일단 지뢰 할까? 지뢰? 지뢰 일단 하나 찍자. 작동 범위 내에 적이 접근하거나 10초가 지나면 기폭되는 지뢰랑 조립 및 설치. 건축물일래요? 이래서 아까 건축물 관련이 있나 보다. 게다가 충전 지뢰, 충전 사격이랑 또 콤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찍어봅니다. 뭐야? 더블 QWER 뭐야? 뭐지? Q 누르면 이렇게 스킬 생겼네? 와, 야, 너무 세요. 레벨업 해주고 보복. 선체가 큰 피해를 입으면 자동으로 지뢰를 설치. 유도 일단 유도력 향상. 뭐 조합이 있긴 한데 지뢰 잘 안 쓰게 된다. 레벨업 나이스. 수렴. 투사체 유도력이 더욱 향상. 투사체 개수 증가. 분산이 80이나 늘어나고 투사체 크기가 감소하네. 아, 이게 그 마냥 좋은 게 아니어서. 폭발 범위 증가 먹자. 폭발 범위 증가. 뭐야 쟤? 중간 보스인가? 어어어. 와, 이 뭐야? 얘는 분해되는데? 시원시원하네, 잡을 때. 지금 데미지는 실드 뚫을 정도의 큰 데미지다. 싹 다 잡아주고 레벨업 좋습니다. 레벨업 보정. 발사되지 않는 동안 무기를 보정함. 소위탄을 찍어야 되는데 잠금 해제 하려면은 소위탄 이거 해야겠지? 보정. 워 브링어 네 번째 보스. 별로 안 센데? 아, 이거 센가? 내가 데미지가 좀 많이 세. 잠시만, 이거 어떻게 피해요? 야야야야야야, 뭐야? 어어, 뭐야, 잡았네? 나이스! 어, 내가 데미지가 좀 많이 세다. 저 데미지 좀 많이 셉니다. 저 강합니다. 어, 그리고 이거 지금 공격 빌드가 되게 좋아. 날파리 빌드. 경험치 손실 난다. 싹 다 먹어주면서 레벨업 해주고 폭발 반경 증가. 그리고 유도가 좋아서 반대쪽으로 쏴도 애들이 알아서 그냥 뒤에 있는 애들까지 맞춰버려. 어우, 단단하네. 덩치부터 죽이고.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싹. 실드부터 실드부터. 나이스. 레벨업.
파열. 적이 파괴되면 파열을 일으켜 주변의 다른 대상에게 폭발 피해를 감. 어, 좋은데? 이거 갑니다. 와우. 어메이징. 어, 얘는 실드 있다. 와, 뭐야. 벽을 뚫는. 너머로 공격해버리네? 유도. 이런 애들 이제 그냥 잡아버리죠? 데미지 미쳤고. 레벨업 해주고. 레벨업 해주고. 아, 지금 집중 폭발. 나 폭발 피해 증가할까? 나 파열 찍었는데 이게 하중 내가 찍었나? 하중이, 아, 하중 찍었네. 그럼 집중 폭발 이거 하자. 뭐가 해금 되죠? 나 뭘 또 해금한 것 같아요. 나이스 컷. 세라프 다섯 번째 보스. 와, 근데 보스가 깐지가 난다 기본적으로. 잠시만. 얘 집중 공격 갑자기 일자로 쏴버리네. 이거 막 텔포하네. 뭐지? 잠시만. 실드 까인다. 어, 얘는 그냥 저돌성이구나. 아, 잠시만요. 죽어! 보스가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쏘다가 갑자기 돌진한다? 그 전에 죽인단 마인드. 컷! 나이스! 좋습니다. 뭐 업적을 깼다네요? 다이스 없이 우주를 돌았다고? 설마 방금의 마지막 보스였나? 레벨업 해주고. 공성무기랑 보정이 이게 조합이 있는데 일단 해금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나? 실드 해금하자. 실드 먹습니다. 이제 좀 데미지는 충분한 것 같다. 경험치 먹어주고. 어, 이거 위험한데? 사사사사 컷! 일단은 120레벨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웨이브를. 아, 다 깬 건가? 지금 무한모드에 진입한 것 같은데? 왜냐면 웨이브가 안 오른다. 여기서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호막 효과 반경 증가. 보호막 효과 위력이 낮지, 나는. 집중 보호막. 그치, 웨이브 안 오르는 거 보니까 나는 이제 거기에 들어갔나 본데. 싹 다 쏴주고.
아, 아파요. 어, 얘 좀 센데? 무한모드 치고는 처음 보는 애들 나온다. 야야, 얘네 뭐야? 거의 보스목급인데? 아아아 What? What? 레벨업 나이스. 아 잠시만 잠시만, 레벨업하고 재생 속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무장 보호막, 보호막 종류에 상관없이 무장 보호막 효과 부여. 무장 보호막 효과 내 대상들이 받는 종합 총합 피해량 20% 증가. 이 수치는 보호막 효과 위력에 의해 변동 가능. 무장 보호막, 만능 보호막. 만능 보호막 좋다. 근데 종합 최대 내구도가 감소하네. 여기 마지막에 이 뭐랄까 디버프가 있을까? 하나씩 이것도 연사할 때 기체가 피해를 받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나 공성무기 가자. 나 어차피 충전무기라 연사 안 하잖아. 뭐야, 나 피 달고 있는 거야? 오반데? 무기를 모으면 피가 달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여기서 최대 내구도 증가 가자. 내구도 강화. 이거는 그 재생 속도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얘네. 뭔가 생명체 같다. 사슴벌레 등장. 우주가 약간 하나의 바다 같아. 생명체들 생긴 게 요런 애들. 여기서 재생 속도 한번 올려주자. 재생 속도 향상 좋습니다. 어, 얘는 좀 빡센데? 컷! 싹 다 잡아주면서 쟤 조심해야 돼. 쟤는 뒤에를 때려야 돼. 나이스 컷! 쟤는 무조건 뒤에 때려야 되네. 와우. 약간 쓸어버리는 맛이 있는데요, 게임이? 어, 폭발 데미지 뭐냐? 이런 느낌의 게임? 새 모두 계열이 해금됐다. 포탑 해금 되게 많이 됐는데? 랭크 13, 레벨업 되게 많이 했다. 아, 요런 게임이네. 어, 재밌는데 게임? 근데 조합도 되게 다양한 것 같고. 근데 조종은 살짝 어렵네요. 어, 조종은 살짝 어려워. 다시 저 화물열차 해금됨. 초증폭 파워업 해금. 메다 차지 파워업. 철갑 되게 뭐 많이 해금했대요. 레벨업 할 때마다 또 해금되네. 열기의 창. 게임 재밌는데? 다시.